저는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 왔습니다. 제가 저번에 옥스퍼드 대학에 갔었을 때는 거기는 도시 안에 대학이 있다 라는 그런 설이 내려왔고, 여기는 이제 대학 안에 도시가 있다 라는 또 설이 내려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트리니티 대학 안으로 들어왔어요. 여기는 1547년에 헨리 8세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해요.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이제 30명이 넘는 노벨 수상자들을 여기서 이제 배출을 했대요. 그래서 이 대학이 더욱더 유명해졌어요. 하나 더 유명한 거, 여기 안에 이제 뉴턴이 살았었어요. 1층에 여기 어딘가에 이제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는데, 그거는 1954년쯤에 이제 심어졌던 거예요. 저희는 지금 트리니티 차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. 여기 딱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유명하다던 뉴턴의 동상을 볼 수가 있어요. 저는 킹스 칼리지 대학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가 캠브리지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과 대학인데요. 이 대학은 헨리 6세가 1441년에 창설했다고 하네요. 킹스 칼리지 대학 안에 있는 성당에 왔어요. 근데 천장을 한번 주목해보세요. 이게 부채꼴 천장으로 정말 유명한데요. 이 복잡한 형식 때문에 이걸 완공하는데 70년이 걸렸어요. 저희는 지금 막 헌팅 투어를 시작했습니다. 헌팅 투어,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장대를, 긴 장대를 들고 이렇게 밀어나가는 건데요. 되게 좋아요.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해주고 설명도 들으면서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여기는, 저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죠? 여기는 킹스 칼리지예요. 밖에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폰팅을 하면서 보니까. 근데 여기 보이는 여기 차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차플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게 큰 거죠. 저희가 지금 대학들이 시험 기간일 때 와가지고 많이 못 가게 막아놨어요. 그래서 오직 뭐 대학 안에 있는 차플 뭐 그런 데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러니까 꼭 시험 기간을 피해오세요. 오늘 한 2만 보쯤 걸은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하네요. 이제 저희는 지금 기차에 타서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요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킹스 칼리지도 보고 뭐 트리니티 대학도 보고 대학가가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여기 영국에 오시면 꼭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. 영국 대학생이 추천합니다.